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앰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80만 6천 원 있는데요. 자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캐시샵을 들어가야지. 맞죠? 캐시샵을 들어가서 아 블랙큐브를 벌써 샀군요. 보셨습니까? 이제 눈 깜빡할 사이에 산 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전 사는 거 봤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 정도 괜찮거든요. 유니크 언제 가나요 이거? 왔군요 유니크. 레전드를 또 보내야겠군요. 고민하지 마. 바로바로 빠르게 가자. 아, 안 가는군요. 한 두 세트 썼나? 맞아. 아, 과감히서 3세트. 사장님 도와주십시오. 레전 쓰고 싶습니다. 아 그게 생각나는군요. 나이트 거의 100만원 썼는데 유니크였습니다. 그게 생각이 납니다. 그런 안좋은 일이 안 생기길 바라며. 예. 100만원을 썼는데 유니크가 안 되길 바라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전 한번 써봅시다. 저 지엇? 아우 데미지가 더 많이 올라가네. 오 깜짝 놀랐네. 아니 각이 넘나? 아, 각이 무서워. 아우 하나만 사올걸. 아 대강 보이네. 그냥 합시다. 아 저주 안 좋습니다. 그게 생각나는군요. 아 나이트워커 에디셔널에서 레어에서 에픽 올라가는데 150개를 썼거든요. 그게 생각이 납니다.
150개 썼던 기억이 나더군요. 아! 아 가게 왜 샀냐다. 에디션을 그거 살 건데. 아 그게 생각이 납니다. 150개 썼거든요. 아 벌써 20만원째 들어가는군요. 그게 생각이 나네. 레어에서 에픽 가는데 150만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. 여기다 해줄까요? 쥐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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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얘는 에머랄드 레전드리가 되었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요거다, 이제 에픽을 가야 된다. 어 왔어 왔어 쉽게 왔어.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. 유니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. 얍 얍. 와 궁 12%다 봤습니까? 얍. 나이스 나이스. 이렇게 잘 되냐? 설마 레전드.. 아! 아 이거 써야겠는데? 아 고민 좀 해보자. 일단 돌려봐. 아니 저 정도면 나쁘지 않지. 어차피 두 줄 못 띄운단 말이야. 아 과감히 서트 세트. 어차피 나중에 쓰게 돼있다. 계속 낚여보면. 아 이게 얼마만에 보는 레전드리냐. 맨날 에피 맨날 유니크 쓰다가. 그냥 딱 계속 돌리다가 느낌 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. 아씨 아까워라 씨. 아이 아까워라 씨. 아 근데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. 아 너무 아깝지 않나. 오늘 썸네일로 이거 올려놔야지. 아 이것도 아깝다잉. 아, 왜 이렇게 될 것 같냐, 미치겠네. 아. 미치겠고. 아, 너무 아깝다. 아, 아까워라. 될 것 같아. 아주 될 것 같아. 뭔가 나올 것 같다. 야, 씨. 되나? 나오나? 아, 다 썼네, 벌써. 아. 아, 근데 괜찮다. 기분이 안 나빠요. 안 나와도 기분이 안 나쁘다. 와, 이 100만원에, 100만원 해보, 아니, 나이트워크 100만원을 썼는데, 유니크가 되었다니까요. 100만원, 100만원을 썼는데. 만원, 2만원을 쓴 게 아니에요. 100만원 썼는데, 유니크였단 말이에요. 그 고통을 아십니까? 에디셔널 큐브에 레어에서 150개를 썼는데, 유니크인 상태를, 아 유니크란다, 레어인 상태를 아십니까? 아주 행복한 상황이지. 아주 좋습니다. 아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. 아 뭔가 나올 것 같지 않나 보네. 아 아깝다.
아까 이거는 마력이었으면 썼을 것 같아. 아, 아니에요. 아, 아깝다. 딱 멈추고 싶게 고민할 수 있게끔 좀 나와야 되자. 어, 벌써 다 썼어? 아니, 돈 나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네. 괜히 세 줄 쓰려다가. 세 줄 옵션을 원하는 건 아닌데. 어, 뭐라 그래야 되지, 이거를. 그런 느낌 있죠. 아, 이거 쓸까 말까 고민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,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될 게 안 나왔던 것 같아.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? 이건 어떠냐? 아, 그럴 거면 아까 전에, 아, 그거 비슷한데. 방무가 하나 있으면 좋긴 하지. 어. 세 줄 옵션을 띕니다. 이거 아니면 세 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. 아까 게 뭐였는데? 아까 전에 마력 12에 방무 30 아니었나? 철수를 부술죠. 그런가. 방방뱀. 아, 제가 원하는 거는 방무가 아닙니다. 저는 마력을 원하거든요. 예. 제가 원하는 건 마력 옵션이지. 요런 느낌이랄까요? 하지만 데미지를 먹고 싶진 않고. 아, 진짜 미치겠네. 아, 이런 거 마력 데미지. 그럼 제가 바로 썼을 때 말이지. 아, 너무 아깝다. 다음 공격력이 왜 이렇게 짧았냐, 이 캐릭터는 도대체. 아, 너무 아깝다. 아, 공격력이 되게 짧고 마력이 안 맞네. 다 썼을 텐데, 이제. 아, 공격력이 짧고 마력이 안 맞네. 공격력이 안 맞고 마력이 안 맞네. 어느덧. 50만원 밖대를 못군요. 130% 진짜 아깝다. 아, 마력 두 줄에 뭐 하나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어우, 생각보다 나가는 게 어마무시하네. 벌써 다 썼네. 어,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. 아, 이야, 안 썼어. 아, 교부를 왜 자꾸 투자하냐. 왜 자꾸 교부를 좋은 거 뽑으려는 거야. 하면서 왜 돌리고 있는 것이냐. 교부를 왜 이렇게 투자하려는 것이야. 아, 잠깐 쉬어. 아, 이게 많이 나간다. 큰일 났네. 어, 레드 큐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.
아, 이 옵션 적당히 나왔을 때 멈추고 차라리 그동안 거 다른 거 투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아이고. 아, 마력 마력이라. 그냥 쓸까요? 어차피 이제 원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. 아, 일단은, 아껴봐.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, 큐브 중에? 지금 600만이란 말이야. 그지? 주소태 G1.4니까 신부를 옮기고 레벨업하면 주소태 한 2만 후반까지 들어갈 것 같고. 잠깐만, 이거 한번 보자. 강의를 꼭 돌려야 되는가, 이거를 좀 한번 봅시다. 아, 역시 인트 인트 마력인가? 아, 진짜 돌릴 때가 아니 것 같거든요. 자,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? 여기서 수공을 올릴 수 있는 게 펫 장비 있고요. 다음으로는 포켓 들어야 되죠. 그 다음 뭐 있지? 오케이. 오케이, 엠블럼 큐브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 한 30만원 쓴 것 같은데? 아닌가? 30만원 덜 쓴 것 같기도 하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.